안녕하세요.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은 능엄경 제279강 강의 내용의 주요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아나나, 일체 중생이 사실은 본래 참되고 청정한 것이건만 허망한 소견으로 인하여 허망한 습기가 생기나니 그것으로 인하여 내분과 외분으로 갈라진 아니라 강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하시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이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쾌하다 이 뿌림이여. 통쾌하다. 그 붙는 말은 참으로 잘 불었다 말이야. 쾌제나 선제나 같은 말이죠. 선제 선제라 할 때도 있죠. 선제나 쾌제나 같은 뜻이에요. 잘 불었다 말이죠. 이 뿌림이여 중생들로 하여금 이 뿌림이 여러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사견에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네가 잘 불었단 말이죠. 대망어죄를 범하는 것이나 살생죄를 범하는 것이나 음계 음행죄를 범하는 것이나 그 다 사견이거든. 사된 소견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말을 했구나 말이죠. 너는 자세히 들으라. 이제 너에게 말하겠다. 너를 위해서 자세히 말을 해 주겠다는 말이죠. 아나나, 일체 중생이 거서부터 이제 본론입니다. 아까는 서론이고 아까 아난이 묻는 말을 정식으로 이제 답변하신 말씀이 이제 여기서부터요. 일체 중생이 실은 본래 진정하건만 일체 중생이 칠본 진정이라. 그 칠본이란 말은 본래란 뜻이죠. 본래 그 실지 본래 마음자리가 진정하다 참되고 청정하다 말. 진여 청정이라 말이죠. 진실 청정한데 그러니까 부처님과 똑같은 마음자리를 여기서 말한 진정이라고 하지요. 아까 제옥의 묘명 진정 묘심이라고 했죠. 그 말을 그대로 인정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망견으로 인하여 망습이 생긴다. 허망한 소견을 일으켜서 중생들의 허망한 소견을 내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허망한 관습이 생기게 된다. 허망한 소견이 있으면 또 허망한 짓을 하거든. 허망한 짓을 하는 것이 망습이라요. 잠잘 때 것이 이제 방위를 머리를 동쪽에다 두르고 자는데 잠잘 때는 잘 착각해가지고 동쪽이 서쪽으로 착각하는 수가 있죠. 잠 깨가지고 불 끄고 이제 불 써놓고 확인한 다음에는 그게 분명히 동쪽이 동쪽인 줄 알지만은 그거 저 혼몽 속에 들어가지고 괜히 착각을 일으킬 때는 머리를 두르고 자는 그쪽이 동쪽인데 동쪽이 아니고 서쪽인가 남쪽인가 방향을 착각하는 수가 있죠. 그와 같은 게 망견이라 허망한 소견. 허망한 소견을 일으킨 것이 바로 보례냥 비군이나 또 유리왕이나 선성이나 고녀시 쓸데없이 그 안 해도 될 것을 그런 망견을 일으켜가지고 또 자기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타당성이 있다고 또 망습을 저지르잖아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분과 외분이 분개되었다. 그러니까 망견 망습에 의해서 내분과 외분이 갈라져 생긴다만 갈라져 생기는 것을 분개한다고 합니다. 내분, 외분.
그래서 내분과 외분이라고 그랬죠. 내분, 외분. 내분은 정이고 외분은 상이라요. 이건 부르성길이고 신대란 뜻이죠. 몸 안에 걸 말한 거죠. 이건 부르성길이고 몸 밖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몸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몸 밖에 저 딴 것도 자기 신체 외에 딴 세계도 동경을 하지요. 극락세계를 생각하든지 여기 가만히 앉아가지고 서울도 생각할 수 있고 여기 앉아서 자기 집안일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은 몸 밖으로 딴 먼 곳까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을 외분이라고 하고 이 감정이 정욕을 내분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입니다. 그 전에 테란스파가 정상 합리로 되었다고 그랬죠? 정상 합리. 그 전에 부르나짱에 원칙은 정상 합리인데 정상만 말했죠? 정상 두 가지만 여기서 지금 정상이 가장 지중하기 때문에 정은 주로 태생이고 이건 주로 난생이고 알록 가는 동물들 이건 습생이고 이건 화생이고 이렇게 테란스파 네 가지 사생이 정상 합리인데 여기서는 정상만 주로 말했어요. 정상이 더 현저하기 때문에 이것이 추저하니까 추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좀 미세하지요. 작용이 더 추저하단 말이에요. 정과 상 작용이. 우리 사람한테는 주로 정상의 이제 합리 같은 것은 조금 덜하지 않아요. 가장 강하게 강력하게 하는 그 작용이 정상이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상 두 가지를 말한 거예요. 망견하고 망습에서 망견 망습에서 정상과 합리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정과 상. 이걸 내라고 하고, 이거는 외라고 하고, 네 번, 네 번. 망견 망습 이것으로 말미암아 정과 상이 벌어진 거요. 망견이 더 두드러진 거죠. 망견을 위다 써도 돼요. 여다 써도 돼요. 망견, 망습. 밑에는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그 전에 저 위에 불나장에서 설명한 것이나 또 저 위에서 말한 것이나 좀 비슷하지요. 이런 말들이 가끔 나오는데 비슷해. 그 전에 12유생 설명했지요. 12유생 설명할 때의 그 내용이나 또 비슷하잖아요. 12가지 12유생이 생기는 것을 말씀을 했지요. 12유생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다른 걸 또 설명을 지금
가셨지요? 치비유생을 떠나는 방법에서 그걸 초월하는 방법, 치비유생을 해탈하는 방법을 말할 때 3점차로 붙어서 이제 십신, 십주, 십행, 십효양 뭐 닦는 법이 쭉 나왔죠. 그 치비유생에서 설명한 것이나 지금 여기서 말한 칠취의 근본을 설명한 것이나 저 위에서 분화장에서는 세계 상속 다음에 업과 상속, 중생 상속을 말했죠. 세 가지. 업과 상속, 중생 상속이나 여기서 말한 것이나 다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한 가지를 몰라도 그쪽에서 몰랐더라도 여기서 알면 되고 이쪽에서 몰랐더라도 그쪽 거서 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서로서로 이렇게 말이 비슷비슷하게 똑같아요. 서로 일맥상통이라. 저 밑에 가면 또 이제 뭐 또 설명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도 비슷비슷해요. 아나나, 내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분이라 하면 곧 중생 분내라. 분내나 내분이나 같은 거 다뇨? 갈라졌기 때문에 갈라진 것을 부분적인 것을 분이라고 하죠. 갈라진 내적인 것을 분내라고 하죠. 사람이 분수대로 못 살죠. 분수밖에 넘쳐서 자기가 허욕이나 과욕이나 부리죠. 그건 분해고 분수밖에 괜히 쓸데없는 허영 같은 것은 그건 허영 같은 것을 부리는 것이 그게 생각이고 여기는 분수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신분에 관한 내적이라 신분 사람은 몸을 신분이라고 하지요. 신분증 제시해라고 하지 않아요? 그 분자나 같아요. 분은 곧 신분으로 봐도 돼요. 신분은 곧 몸이죠, 몸. 몸을 신분이라고 하죠. 몸의 안과 몸의 밖을 분내, 분해라고 한 거예요. 모든 개념을 인하여 이제 내분이란 것은 내분이나 분내나 같은 말이죠. 바꿔서 글자를 먼저 말하나 뒤에 말하나 똑같아요. 모든 개념을 인하여 망경이 발기한다. 탐진치 같은 그런 애욕 같은 애욕과 오염 그런 본래 청경하고 본래 순수한 것에서 오염된 것이 그게 애념이죠. 애념으로 인하여. 애념이라는 애욕, 애정 아니요. 그게 바로 정 아닙니까? 정이죠. 애념이 바로 감정, 정이라요. 희노애나 칠정 따위. 정 가운데 제일 본능의 정이 제일로 떠나기 어려운 정 아니요.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 남녀의 그 본능. 애념을 인하여 망경이 발기되고 허망한 감정이 발기된다. 생긴다 그 말이죠. 그리고 망경이 쌓여서 허망한 그 정이 쌓여서 쉬지 않으면 쉬지 않으면 계속 이제 그 망경에 쌓이고 쌓이는 거죠. 눈이 쉬지 않고 계속 오면은 눈이 산땡이 같이 많이 설산이 되어버리죠. 그와 같이 쉬지 않고 계속 그 애정이 늘 쌓이고 쌓이면은 능히 애수를 낸다. 사랑의 물을 낸다만. 그러니까 애정 가운데는 꼭 물이 따라 움직이죠.
그런 것을 이제 이유를 밝힙니다. 그러면 이제 물을, 예수를 내는 것에 대한 애정에 대한 그 정수가 나오죠. 감정에서 우러나는 그 물이 나와요. 물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그러므로 중생들이 마음의 진수를 생각하며 마음에 맛있는 음식 반찬을 음식을 이제 생각하면 입에 침이 생기고 침이 꿀떡꿀떡 좋은 음식 이야기만 들어도 춤이 꿀떡꿀떡 나오죠. 또 맛있는 거 먹는 거 보아도 입에 침이 나는 거죠. 입에 침은 물 아니요? 눈물도 물이고 침물도 물이고 콧물도 물이고 또 호르몬 물도 물 아니다. 오줌도 물이고 어떤 사람은 오줌을 쬐끔쬐끔 싸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도 물 아니요? 흥분이 돼가지고 오줌을 쬐끔쬐끔 싸는 사람들 그것도 다 애정에 관련되는 거예요. 이게 몸에서 친분 내적인 그런 정에서 우러나는 물, 아까는 물이라고 표현했죠. 정은 물이고 생각은 불이다. 어? 그러니까 수화의 작용이지. 물로 심판하고 불로 심판한 게 다 정상이라 정과 상이 서로 엇박기워서 그것이 서로 싸움하는 것이 물로 심판하고 불로 심판한 거예요. 정과 상. 과학자들은 상이 더 많죠. 생각을 많이 하니까 뭘 연구하니까. 연구한 사람은 생각이 더 많이 작용을 하고 연구 안 하고 먹기 좋아하고 그냥 무슨 섹스나 좋아하는 사람들은 생각은 뒷전이고 자기 감정 흥분되는 정이 더 유선이라요. 정이 더 많이 강해요. 정이 많이 강한 사람은 물과 같이 밑에 아래로 떨어지게 되고 아래로 흘러가서 아래 낮은 쪽으로 가게 되고 생각이 많은 사람은 불이랑 선 우로 뜨잖아요. 우로 올라가니까 위로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수승 물이 내려가죠. 수침 물은 잠기고 또 불은 오르죠. 수침 화승 이게 바로 정은 정이라고 하는 것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정은 타락이고 타락은 밑으로 내려간 거 아니요? 상은 이제 불과 같아서 우로 이제 상승해요. 그러면 뭐 이것이 이제 상계로 가든지 하계로 떨어진 것은 뭐 불문가지죠. 말을 안 해도 그 원리원칙대로만 제대로 판단해 보면은 감정이 많은 사람, 정이 많은 사람은 침륜하기가 쉽고 상이 많은 사람은 우로 올라가기가 쉽죠. 김병매 소설에 나온 그 이제 서문계인 같은 사람들은 순정이 아주 많은 사람이죠.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 같은 사람은 상이 많은 사람이죠. 상. 어떻게 하면은 이걸 조조 것이죠. 조조를 쳐가지고 북벌을 해서 나라를 되찾고 백성을 편안히 하겠다는 구국 일념이죠. 국궁진 치하야 사이 후위. 몸이 다 닳도록 노심초사를 기탄 없이 하시면서 자기가 일생의 그 집념이 한 나라를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제갈량 마음이고 김병매 소설에 나온 서문경에는 여자만 좋아해서 이 여자 저 여자 많이 찝적거리고 많이 건드려서 재미보는 그런 거니까 그게 아주 정적인 대표 인물이죠. 제갈량 같은 사람은 상적인 대표 인물이고
앞에 사람을 생각하여 자기 그 눈앞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서 사랑하거나 원망을 하면 눈에 눈물이 흐르고 사랑할 때에도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원망해도 원망 그 감정에서 눈물이 나온단 말이야. 재보를 탐구하여 마음으로 침을 흘리면 온몸이 강윤하고 그건 탐관이 나와요. 남이 돈 많이 벌었다고 돈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던지 누구는 돈이 많다고 그런 말을 들을 때 눈에 불을 켜고 눈에 것이 이제 눈물이 글썽글썽 나는 게 그게 탐광이래. 탐광. 부처님처럼 자광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자광조차 연화출 자비의 광명, 지혜 광명이 자비의 광명이 지광이나 자광이 우주에 충만한 것은 부처님이고 불은 중생들은 자광이 아니고 탐광이라 욕심이 많은 탐광이 부처 그게 달라요. 마음 광을 어떻게 내느냐에 다르죠. 탐광을 내는 것은 이건 주로 정이라 했죠. 정이 많은 정적불이라 정적하여 그치지 않는 거 정이 쌓여서 그치지 않는 거 그게 바로 탐광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도박판에서 하루 밤새도록 잠만 자고도 눈에다 불을 켜고 막 돈 달라고 막 잠이 온데간데 없죠. 혈안이 되죠. 혈안이 다 이 저게 탐광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음행할 것을 애착하면 음행하는데 그 여자 남자 것이 저 그거 성교하는 것을 그런 데다 마음을 둔다면 남자나 여자 두 근에 저절로 액체가 흐른다. 호르몬 같은 게 분비물이 나온단 말이지. 알록산이하고 그것이 이제 누구 양귀비하고 한바탕 재미를 보았는데 그 다음에 당명왕이 또 와서 보니까 축축하거든. 네가 누구하고 그렇게 해서 축축하냐고 그러니까 그거 저 거시기가 저 알록산 뭐죠 저 양귀비가 답변을 또 잘하죠. 하늘이 장차 비가 올라고 하면 땅이 먼저 축축한 거고 대왕이 먼저 행차하시려고 하니까 제 첩이 먼저 알아서 그렇습니다. 아따 말은 답변 잘했죠. 그러니까 마음에 그 대왕이 나한테 그 즉 말하면 그 양귀비한테 와서 동침하게 되면은 그 생각을 하면 그래서 축축한다는 그 뜻이겠죠. 거기까지는 중생의 분내 내분에 대한 거고 내분의 정을 말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상에 대한 거지요.